무슨 얘기예요? 구경할 때는 여기 가서 언니 얼마나 예뻐요. 언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나는 이거 밤이나 사 먹고 다니는데 언니 커피 한잔 왔어. 이거 한잔 사다 주고 그런 가는 이들 뭐 이거 이제 사회생활 비벼. 아 차이나? 응응하네. 차이나라네. 아씨 돌아버리겠네. 여지가네. 야 차이나다야. 변속관 톡톡. 하이 저거. 변속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네? 혹시 물어볼 게는 색깔 잘못, 색깔 알죠? 아니야. 그거면 어디냐? 아니야. 이거면 어때요? 오빠가 최고다야. 진짜 기록 세웠다. 오빠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물건은 난 절대 안 팔아. 삥 뜯는 게 내 전문이야. 우리 단체에서는.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굵은 거, 짧은 거, 긴 거 있지만 내가 짧은 거에 속하여. 알았죠? 이제 말은 거두절미하고 한국산 성질이 얼마나 급한 줄 아요?
이제 노래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알았죠? 저기 뭐야, 가지 말고 있어. 집에 가면 뭐해. 그죠? 괜히 궁상만 깔지. 얼마나 좋아. 순심이가 노래도 해주고. 자, 그러면 갑시다. 난타까지 계속 가버려요. 난타까지. 정신을 홀랑 빼놔야 안 가니까. 뭐냐면은 이 카메라맨하고 내가 난타까지 하기로 돼 있거든. 노래 처음에는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난타를 하기로 돼 있어요. 이제 오북을 놓고 나는 오북 아니면 안 쳐요. 내가 오북을 내가 치려고 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진짜 안 갈 자신이 있어요? 안 갈 자신이 있어? 내가 진짜 멋지게 늘 했대. 그 대신 시간상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딱 봤을 때 우리 단장님이 우리가 시골을 살려야 돼. 그렇죠? 머리를 써야지. 우리가 시골에 쌀을 우리가 아껴야 돼.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누룽지 하면은 최고급이었잖아. 가다가도 그 누룽지만 있으면 잠이 홀딱 깨네. 그래가지고 사고를 막아줘. 100% 우리 국내산.
100% 우리 국내산 이 누룽지를 하나씩 내가 드릴라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누룽지를 하나씩 가져가.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나한테 멋들지게 내가 해드릴게. 그리고 단장님 원래는 이 시간에는 내가 기적인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그래가지고 누룽지 내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누룽지 먹고 갑시다. 왜냐면은 누룽지 먹고 나면 다 가버릴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거 누룽지 하나씩 먹고 그러고 우리 또 가도록 해요. 알았죠? 자, 언니 하나에 5,000원, 두 개에 10,000원. 언니 하나 해줘 나. 그래야 내가 근무를 잘 사야지. 거기 어머 언니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 고마워. 언니 고마워. 빨리 갖고 와. 그리고 이쪽도 좀 돌아줘. 왜냐면 다 가버리려고 그러잖아. 이년아 언니 10,000원 10,000원만 써. 자 이쪽 10,000원. 또 어디 잘 나가세요. 오빠 미안해. 세상살이가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기라. 이렇게. 누룽지 이거 가시면서 자꾸 물에다가 당근 안 나가. 뜨거운 물에 구워놓고 그냥.